지난 30일 송도 트라이볼에서 춤 소리에 물들다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관객들은 한국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연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연수구 흑륜사의 종소리가 공연장에 은은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 청년이 풍경 소리가 주는 마음의 평안함에 스르륵 단잠에 빠지고 꿈속에서 궁중옷을 입은 무용수들이 민속장단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뒤이어 고요한 풍경 소리를 표현한 살풀이 춤이 이어지고 풍경 소리의 울림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소고춤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이 잠에서 깨고 꿈에서 봤던 춤들을 회상하며 느낀 감정을 아름답게 현대 무용으로 표현합니다. 연출 내용도 궁금하고 뭐 전통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원래 그 현대무용 중심으로 공연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오늘 전통이 더 중심이 많았던 것 같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게 만든 게 너무 신기했고요. 우리나라 그 전통 문화를 이렇게 직접 바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맞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연수구 무용협회가 미래도시 연수구 이미지의 전통을 더하기 위해 민족의 문화적 사상과 배경을 함축한 도구인 풍경소리를 활용했습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 전통무용과 현대무용을 조화롭게 구성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과 그다음에 창작무용인 현대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작품의 스토리에 집중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무용극의 형태로 해서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흑륜사의 풍경 소리에 물들어가는 과정을 꿈속 여행의 스토리로 표현한 이번 공연은 무용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